얼마나 튼튼한가 한번 봅시다. 아, 다리, 아니, 더 가요, 더 가. 어떻게, 대충 올라오래.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힘내. 아유, 왜 이렇게 힘내서 그러신가, 왜 그러신가. 자, 이어서 신부가 대출을 물으면 신랑이 물어서 대출을 뺏는 의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혼초부터 살림의 주도권을 빼앗는 의미로서 사랑이 식지 않고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친구가 대처 하나 갖다 주세요. 자, 얼마나 잘 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부는 빵 물어야 돼요. 주도권 뺏기면 안 됩니다. 자, 신랑, 자, 자, 주도권 뺏어오세요. 빡, 빨리 뺏어오세요. 어이, 뭐야, 너무 빨리 주는데? 네, 네, 잘했습니다. 아, 신부가 너무 약해. 주도권을 그렇게 빨리 주면 어떻게 살림할 거예요? 자. 자, 하여튼 잘했습니다. 신랑 화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하자고요. 네. 주도권 주기 싫은 거. 더 깡물어, 더 깡물어야 돼. 네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금방 뺏어버리네. 남자가 너무 힘이 좋습니다. 오늘 합방 잘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오신 건, 자, 신랑 신부.